이분은 이제 변호사 사무실 안 하시나 봐요. 항상 길거리에 계셔. 자, 석유 변호사님 인사 나누십시오. 네. 지금 현재 이 근처 교대역에서 변호사 사무실 하고 있고요. 재판 업무도 하면서 틈틈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판사 출신이시니까 제가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면 검찰이 나빠요? 판사가 나빠요? 어느 쪽이 나쁜 게 아니고요. 예. 정치 검찰이 나쁘고 사법농단 판사들이 나쁜 겁니다. 자, 우문 현답이었고요. 지금 현재 이 저기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검사, 판사님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 알아주시고요. 그중에 소수 몰지각한 정치검찰, 사법농단 판사들이 나쁜 겁니다. 맞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싸움은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예, 답은 이미 나와 있죠. 우리가 이기죠. 그 이유가 이유를 좀 한 세 가지로 요약해 주십시오.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정치 검찰의 수사는 오로지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조국 장관의 가족을 인질국으로 삼아서 먼저 조국 장관의 사모님 정경진 교수님을 구속영장 청구하려고 하고 있고, 나가서 조국 장관도 경제적 공동체니까 알았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법조인들도 양식 있는 법조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쥐고 있는 저 정치검찰이 찍어서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법조인들은, 변호사들은 이 검찰에 밑보여서, 밑보이면은 본인의 생업에 좀 지장이 있어요. 그러면 서기호 변호사는 왜 그러냐? 생업 포기했냐? 저는 생업을 포기한 게 아니고요. 바른 말을 해도 생업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 변호사업에 지장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이 자리에서 진짜 오랜만에 정치검찰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설마 문재인 시대에,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정치검찰이란 말을, 임기가 중반기로 접어드니까 정치검찰이란 말이 또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10년 전, 20년 전도 똑같았죠. 그 정치검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정치검찰이라는 거는 정치권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정치검찰의 의미가 정치권과 한몸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죠? 정치권의 눈치 보는 수사하는 것이 바로 정치검찰이었죠? 근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그럽니까? 대통령 청와대에 눈치 보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청와대가 주문한 적폐청산 수사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한 것을 그것은 내팽개치고 엉뚱한 수사를 하고 있죠. 정치검찰의 의미는 바로 자신의 검찰 조직의 이기주의에 기초해서 검찰 조직의 권한을 강화하는, 검찰 조직의 권한의 분산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그러한 시도하에서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침범해서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의원들의 청문 권한을 침범해서
자신들이 먼저 압수수색하고 자신들이 이 장관 안 된다라고 청와대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청와대의 장관 임명권을 침범하는 이게 바로 정치 검찰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정치 검찰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지금 조국 장관님께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2주 동안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검찰의 감찰 강화, 비유사실 유출 전면 금지시켜야 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뭡니까? 국민은 수사 상황을 낱낱이 하나하나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중에 기소돼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는지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것이고 억울한 사람이면 억울한 사람인데 검찰이 억지로 무리하게 기소하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은 뭘 보고 진실을 알아야 됩니까? 무리하게 수사해서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무리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인으로 억울하게 몰리는 거 그거를 국민이 알아야 합니까? 국민의 할 권리는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법원의 공개된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 재판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국민의 알 권리를 운운하면서 저 언론에서 검찰이 흘리는 대로 받아 적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검찰이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 적는 그 언론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진정으로 알고 싶은 것은 진실, 바로 진실 아니겠습니까? 사실관계에 기초한, 팩트에 기초한 수사를 우리는, 우리 국민은 알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를 일방적으로 흘려받아 쓰는 그런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정치검찰을 막으려면 비유사실을 수사 단계에서 비유사실 유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그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할 권리를 실현한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슬램덩크 만화 명대사 아시죠? 왼손은 거들기만 할 뿐. 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조국 장관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 난관을 뚫고 반드시 검찰개혁 이뤄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께서 훌륭한 오른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손으로 확실하게 골인을 넣을 텐데 하지만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받쳐주는 손, 거들어주는 왼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이 거들어주는 왼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